살랑이는 봄바람을 타고 날아온 짭조름한 바다 냄새는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저기가 송도 신도시구나. 아,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네요. 우리도하고 송도가. 바다는 언제 봐도 참 좋죠. 도심에서 한 발짝만 나오면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네요. 제가 오늘은요, 오이도 선착장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한 15년 전인가 그때 행사 때문에 한번 오고 처음 왔는데 많이 변했어요. 저런 빨간 등대도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예쁘게 빨간 등대가 세워졌고, 저쪽이 또 송도라고 하네요. 아, 저기 보이는 것이 송도예요. 지금은 뭐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배들이 그냥 앉아있는데, 아, 오랜만에 와보니까 또 좋네요. 요즘엔 여기가 가족들끼리 관광지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곳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빨간 등대가 맞아주는 오이도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시흥시 정왕삼동 오이도. 오이도라는 이름처럼 원래는 시흥시와 약 4km 떨어진 섬이었다고 하는데요. 1930년대 갯벌을 염전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 시화공단이 조성되면서 완전히 육지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이도의 주민들은 어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느껴지는 선착장 근처 난전시장. 이곳은 어민이 오이도 바다에서 직접 잡은 수산물만 팔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간판이 모두 본인의 배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바다에서 갓 잡아온 팔팔한 생선들과 굴, 조개 등 어패류도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요 생선 이거 뭐예요, 이게? 봄 도다리. 봄 도다리? 네. 그러니까 도다리는 좌광. 응. 광어는 좌측에 눈이 있고, 응. 도다리는 우측. 이게 뭐 어떻게 우측인 거야? 한번 몰려 있구나. 네. 이렇게. 도다리는 왼쪽으로 있고, 네. 광어는 오른쪽으로 있고, 눈이 이렇게 거기서 볼 때. 좌광우도. 네. 좌광우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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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는 포표업자예요. 그게 뭐예요? 조개만 잡는 거, 맨손업. 맨손업 했는데, 네. 우리 아저씨가 점령 퇴직하면서 배를 사가지고 그때서부터 배를 해가지고 그때 장사했어요.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보물창고죠. 오늘 바다가 선물을 듬뿍 준 모양입니다. 어민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으시네요. 요게 지금 바다에서 캐온 적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굴. 따온 거야. 예. 바다에서 직접 따온 거 이거. 이건 자연산이야. 자연산 굴. 예, 자연산이야. 여기는 양식장이 없어요. 예. 아니 그러면 여기 와야 진짜 제대로 된 바다에서 나온 굴을 먹겠구나. 그렇지, 그죠? 그렇지. 예. 여기는 양식장이 없어. 그러니까 굴이 잘지않아 이거 봐. 방금 따온 자연산 굴 맛이 어떨까요? 맛있지? 맛있어. 이거. 이건 이 자리에서 먹어야겠는데? 그럼. 여기서 그랬다 손님들 오시면은 이거 씻어달라고 그래. 씻어가지고 저 햇빛 있잖아. 네, 거기 가서 소주하고 한잔 드세요? 거기 가서 소주하고 한잔 드세요. 처음에 딱 먹었을 땐 짠 거 같은데 씹다 보니까 짠 게 아니라 단맛이 나네 이게. 맛있지? 네.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바다 그 향이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바다 향이 그대로 있잖아. 네. 언제부터 여기서 이제 일하신 거예요? 제가 몇십 년 됐어요. 여기서 일한 지가. 몇 년이요? 몇십 년 됐어요. 몇십 년 됐다고? 네. 올해 혹시 우리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80? 어휴,
21살에 시집 와서 80 목소리 여기 이것만 한 거야. 이것만 이거 그 50년 60년 가까이 하신 그렇지, 거잖아. 60년 거 애들 다 이걸로 해서 학교 공부시켜. 바다와 함께한 지도 어느새 수십 년. 그 세월 동안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내주었습니다. 나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바다. 이보다 더 고마운 존재가 있을까요? 여기 이게 광어가 엄청 크구나.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놀래미하고 도다리. 놀래미? 이게 여기서 보면 놀래미가 어떤 거예요? 놀래미는 여기 노란색. 노란색. 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얘가 놀래미구나. 자, 이렇게 드세요. 아이고. 오. 아유, 느낌이 좋다. 얘가 놀래미. 요거 지금 놀래미하고 도다리. 예. 도다리하고. 어이구. 그냥 놔두세요. 예. 사망이야, 사망. 얘가 도다리. 도다리. 네. 요즘에 도다리 차례예요. 도다리. 어이구. 방어치는시네요. 제철을 맞아서일까요? 녀석들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인심 좋은 사장님께서 회 한 접시를 썰어주셨는데요. 제철 음식은 보약이라 했던가요? 봄 도다리의 맛 제대로 즐겨봐야겠네요. 그게 요즘 철이라는 도다리. 도다리. 요거는 초장을 한번 찍을까? 네. 맛있는 거예요. 그냥 살이 아주 연그럽네. 완전 탱글탱글한데. 요렇게 된장에 찍어 먹는 것도 별미라고 합니다. 된장을 찍어서 도다리, 마늘. 제대로인데. 다음에 가재 나올 때 또 오세요. 가재가 나올 때. 네. 아, 우리 집에 가재가 있긴 있는데.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이게 이제 이게 갯가재라고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갯가재. 네. 얘는 이제 가재가 좀 작네요. 얘는 가재가 작어도 간장게장 이렇게 이게 쪄 먹거나 이러면 맛있어요. 꽃게하고 비슷하게 맛이 나와요. 요게 조금 있으면 철이에요. 네, 조금 있으면 나와요. 쪄 먹어도 되고. 네, 쪄 먹어도 되고. 얘 쪄 먹어갖고 옆에 이렇게 날려갖고 이렇게 까먹으면 그 뱀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아, 그럼. 하나하나 친근히도 설명해 주시는 사장님 덕에 수산시장 온 재미가 배로 느껴집니다. 철마다 찾아올게요. 아,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여기가 네. 고향이에요. 고향. 네. 그 여기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네. 엄마, 아버지까지 다 고향이 여기요. 여기고. 네. 그럼 여기 지금 몇 년째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7년. 저는 67년 사셨다고.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오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한 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이 오이도가 지금 한 23년 됐어요. 아니야, 여기가 네. 얼마 됐어요? 저 시화까지 다 하면은 네. 30년 된 거예요. 30년. 예, 30년. 30년이면 1990년대 네. 그 정도. 여기만 25년 전에 여기만 된 거고 네. 저쪽까지 하면은 저기 30년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과거는 아니네요. 또 이렇게 그렇죠. 개발된 게 그렇죠. 우리들 어렸을 때는 염전이었고 염전 대부뚝 타고 그 저기 인천 저기 군자역까지. 기차 타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조개를 캐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았죠. 여기가 굉장히 뻘이 좋았어요. 그 전에는 쌀자루로 하나, 쌀자루로 하나 두 개씩 잡았어요, 1인당. AB 물 빠지면 가가지고. 네, AB조로 나눠가지고 1인당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기 대합 있죠? 네. 대합도 엄청 많았잖아. 대합. 모시조개도 많았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네. 그거 가지고. 그렇구나. 조개가. 네. 그거 가지고 다 생활한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바다에서 잡아오는 이런 생선들 가지고 파시고. 이렇게 잡아다 파는 거야. 제가 직접 나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잡으세요? 내가 배를 30년을 더 했어요. 30대부터 배를 해가지고 여자까지 하고 있어요.
오이도에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네. 낳고 자라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젊었을 때가 좋았지. 개발되기 전에? 네. 네. 그렇죠. 그냥 초가집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좋지 않나요?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마음만은 풍족했던 그 시절처럼 오늘도 어민들은 바다와 함께 울고 웃으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이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조개구이죠. 싱싱하고 맛 좋은 조개를 기본으로 여러 세대 입맛에 맞춘 양념까지 더해 20여 년째 사랑받는 곳이랍니다. 오이도 조개 맛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니,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멋지게 또 한상 찾아주셨는데, 뭐 이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조개구이가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네. 예. 오이도 하면은 그래도 예전부터 조개구이가 최고 유명했죠.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처음 장사 20년 전에 했던 조개구이와 예. 지금 젊은 세대의 조개구이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MZ 세대들. 네, 그렇죠. 예. 두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가리비. 가리비. 네. 키조개. 가리비, 키조개, 대합. 전복도 용피. 있네요. 네, 전복도 있습니다. 있고. 전복도. 예. 아. 전복도 이겨서 다 살아있는 조개니까 아마 싱싱할 겁니다. 아, 원래 이 번개탄, 그 저기 조개구이의 시작은. 번개탄으로 구워 먹는 거였구나. 그렇죠. 네. 번개탄이 최고 맛있다고들 하시니까 번개탄으로 끝까지 간 거죠. 예, 예. 여기가 정말 뷰가 좋네요. 저기 멀리 송도도 그냥 한눈에 보이고. 네. 예. 바다만 없으면 송도를 걸어갈 수도 있죠. 아니 그 사장님 여기 이제 20년 전에 장사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하고 또 많이 다르죠? 지금 오이도하고? 다르죠. 예.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들 오셨죠. 찾아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 지금은 오이도가 수도권에서 그래도 가깝고 이 수산물도 싱싱하고 예. 또 그래도 소문도 또 많이 나서 아마 수도권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온 데가 여기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예. 이 오이도에서 무슨 여기서 방범대장도 하신다면서요? 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봉사활동이라는 게 자체가 봉사를 하고 산다는 게 좋잖아요. 그쵸? 이 장사를 하면서도 봉사를 한다는 자체도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이 지역 그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뭐 적극적이시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요. 예. 키조개, 가리비, 대합, 전복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었네요. 보기만 해도 뜨거워 보이네요. 네네네. 요게 대합이죠? 네, 대합. 한번 드셔보십시오. 와, 저는 또 조개를 숟가락으로 떠먹긴 처음이에요. 아, 그건 또 그 국물 맛이, 국물이 또 그 양념 맛이 또 좋아서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네요. 호환분 하시고. 아, 이거 지금 먹으면 입 다 길 것 같은데. 호환분 하세요. 너무 싱싱해서 그런지 네. 쫄깃하다 못해서 아삭거려요. 아삭거려요. 네, 아삭거리는데요. 네. 이제 또 치즈 조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치즈 조개 한번 더 잡숴보시고 요거만 네. 먹어볼까요? 예, 예, 예. 요거는 치즈까지 그렇게 떠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즈예요. 네, 우리 치즈. MZ 세대들 네. 저희 자식들이 좋아하는 네. 치즈예요. 요거는 지금 가리비죠? 예, 약간 대합이었고. 예, 가리비입니다. 예. 근데 이건 치즈랑 먹어서 그런지 네. 아니면 가리비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는데 이건 네. 조금 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데요. 아 그렇죠. 치즈 자체가 들어가니까 부들부들할 수밖에 없겠죠. 조개마다 다 맛이 달라요. 그렇죠. 네. 특색이 있죠. 특색이. 제가 다른데 조개구이집 가보면 이렇게 전복을 올려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원래 전복이 이렇게 나와요? 이 귀한 게? 그러게 예전에는 저도 네. 전복을 안 올려줬었어요. 네. 근데 아들이 젊은 세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전복을 추가해서 넣어주더라고요. 넣어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기 이제 전복 자체가 또 귀한 조개고 비싼 조개고 싱싱한 조개잖아요. 영양가? 스테미너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예. 그냥 전복 있으면 아 전복 이러면서 먹잖아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예. 이 영양가로 따지면 최고죠 최고. 예. 예. 스테미너. 예. 말씀 잘하셨어요. 예. 말씀 잘하셨어요. 한번 예, 드셔보십시오. 이거는 밥 한 그릇이네요. 이거 하나 먹으면 네. 네, 밥 한 그릇이에요. 예전에는 이 조개를 관광객들이 맨비달로 해서 밥을 비벼 드리고 여기 지금 비벼 먹어도 될 것 네. 같아요. 비벼 지금 여기 고추도 썰어놓은 파. 네. 매콤, 달콤, 새콤도 하죠. 네, 초장까지 넣습니다. 좋은 재료와 사장님의 20년 노하우로 완성된 오이도만의 특별한 조개구이입니다. 역시 해산물은 현지에서 먹어야죠.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오이도의 맛,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다양한 조개가 잡히던 조개의 섬 오이도에는 이 조개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사 유적공원인데요. 이런 모형도 해놨네. 여기 정말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요. 이런 뭐 움막 같은 것도 있고 여기가 오이도 선사 유적 공원이거든요. 여기서 선사 시대 때 유물이 발견돼서 이렇게 또 멋있게 또 조성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마치 선사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금방이라도 원시인이 튀어나올 것 같은 풍경이죠. 오이도에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유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당시 오이도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잘 꾸며놨네요. 네. 여기가 선사 유적공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공원은 2018년도 4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예. 이제 여기 공원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 신석기 시대부터 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먹고 버리는 흔적들이 있었어요. 바다에 오면 그 섬에는 굴이나 조개 같은 게 많잖아요. 예, 예. 네, 바로 여기서 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서 먹고 버렸던 거, 쉽게 말해서 조개 무지, 예? 예, 조개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곳이 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 거를 뭐 폐총이라고 그러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그 굴이라든가 조개 같은 거 먹고 버리면 우리가 쓰레기 버리잖아요. 예, 예. 쉽게 말하면 껍데기들. 네, 예. 그 껍데기가 예전에는 쓰레기였는데 예. 그것이 모여서 폐총이라고 하고 예. 폐총 속에는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그것만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다른 것들도 많이 그 시대에 그렇죠. 우리가 뭐 썼던 거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그 시대에 썼던 그릇, 예. 토기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굴 따려면 칼도 그, 있어야 되고 뭘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여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선사 시대 때 그런 것들 폐총. 네. 그런 게 여기서 많이 발견됐군요. 네, 네. 서해안 최대 폐총 유적지 오이도. 그 유구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 요게 그러니까 네. 폐총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폐총의 모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제 이렇게 조개 구워 먹고 저기 네. 불 피는 아이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먹은 껍데기들은 여기다 이제 이렇게 쌓아 놓은 거죠. 네네.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먹고 쓰레기 막 버리니까 쌓여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면하고 가까운 깊이에서는 나온 건 이제 그게 신석기 시대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먹고 버려도 거 네, 맞습니다. 묻혀져 있던 거구나. 네네. 근데 네. 되게 보존이 잘 돼 있었네요. 여기가요. 네. 예전에 이게 섬이었었고 그다음에 이 섬전에 여기가 염전이 있었어요. 염전이 이 주변에 있었고 그러다가
80년도 후반에 이제 여기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 모습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산업화와 함께 완전하게 여기도 없어질 뻔했는데 예, 예. 여기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는 여기에 오위되어 있는 주민들이 지켜낸 곳이에요. 아, 여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 여기가 이제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 4월 달에 공원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것처럼 예. 옴집이라든가 이런 예. 집을 보면서 아이들이 와서 옛날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족들하고도 오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드넓고 또 네. 네. 여기 오면은 또 다른 것들을 뭘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에 오시면 선사 시대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예. 여기는 선사 체험 마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예. 야영 마을이라고 또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예. 거기서는 우리가 옛날에 전기 없었잖아요. 예. 예, 전화기도 없었죠. 어? 그런 생활을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 곳이 들어오던 초입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 잠을 잘 수, 1박 2일 네, 동안? 네, 1박 2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있는데, 네. 봄과 가을에 이제 그거를 인터넷으로 예, 받아서 신청을 하면 네, 신청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아니, 그럼 여기 선사시대에 사람들 살았으면 물도 어디서 좀 먹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여기가 서 있는 데가 원래는 폐총이 발견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었고 예. 여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래요, 네. 여기가? 그래서 이 마을을 암마을이라고 했는데요. 뭐라고요? 암마을. 암마을? 네네, 네. 이 동네를 암마을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혹시 저기 돌로 보이는 데가 보이나요? 돌로 쌓여 있는 데가? 저기 무슨 우물 같은 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물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살았을 때 예. 여기에서 가장 큰 우물이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여기에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마을 우물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얼마나 오래전인지 감히 상상도 안 가는 시간을 건너 우리는 이렇게 살았었다고 말을 거는 듯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책을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는 늘 누군가와 또는 무언가와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공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이라고 나오죠. 어느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과 자연은 아마도 태초부터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어부와 바다, 농부와 땅.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살다 보면 난전시장에서 만난 어머니들처럼 마음이 풍요로운 삶이 되겠죠. 이기고 지는 것으로 인생의 순위를 매기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며 잠시 여유를 가져보세요. 새벽비 내리는 거리도 저녁